something. 그지 같아. 돼지 같은 거 나왔어. 어? 보병대 알이다. 아, 하필이면 왜 저게 나와? 저 옵션이 붙어 나오냐? 유도가 그래요. 아, 딜 너무 약해. 와, 진짜 무기 조합 그지 같은 것만 나오네. 왜 이러냐, 나한테. 정말 쓰레기 같은 것만 나온다. 알아야겠다. 나 지금 스탯 다 못 얻지 않았나요? 스탯 두 개밖에 못 얻었는데? 원래 스탯 두 개 끝인가? 원래 외부에서 스탯 두 개 끝이구나. 첫 번째 외부에서. 한 대도 안 맞고 끝났어.
랩에서 무조건 나오는 개수는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, 스텝. 두 개 걸렸을까? 아니, 이번에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, 데드셀이. 한 맵에 스탯이 몇 개 나오는지는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. 아, 나 이거 진짜. 아! 아! 왜 피 타이밍이 하필이면 터졌어. 아, 이 무기 조합으로. 오케이, 이게. 아, 액티브도 안 나오고. 아, 진짜. 아, 액티브도 안 나오고, 진짜. 아! 어? 힘 1. 이게 훨씬 낫죠. 아, 아. 아, 아. 이 펠퍼는 계속 아. 뒤져라. 대포한 자식 그냥 뚝배기를 깨버려. 아이고, 엘리트 툭쳤수. 좀 짜증나는데? 공중에서도 막 터지고 해가지고. 아, 아! 아! 저런, 씨. 엘리트도 오나? 엘리트도 오나? 기억이 안 나. 아유. 아, 나 진짜 얘 이거 진짜 아니 오른발 이거 딜레이가 너무 커. 오르말도 내가 보기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. 아이! 아이!
350원 따위 주지 말고 좀! 아! 진짜 판정! 판정 진짜 드럽네. 어? 중독? 어? 중독덫이다. 중독덫. 아! 어? 타락하니? 저기 시간제한 운전이고. 아 근데 솔직히 지금 스킬 세팅으로 가면 덫이 필요 없긴 해요. 어차피 스킬로 딜러 올 건데 덫은 딜도 안 들어가잖아. 아! 아 나 이거 그러보니까 왜 걸어오고 있지? 그러고 보니까 여기를 한 번도 안 가봤네. 나 이쪽을 이때까지 한 번도 안 갔구나. 아 감옥 7층부 가는 길이구나. 안 가. 저 보스 가기 전에 계속 항상 뒤졌어요. 보스 전 거기서 묘지, 묘지에서 그 로드 게스 8초 동안 70%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. 또한 이 동안 30% 추가 피해를 받습니다. 아, 체력을 그때 1500 찍었는데 원금 나는 거 보고 와, 저 돼지 새끼 뭐길래. 잡몹 주제에 졸라 써야 돼. 진짜 무슨 중간 보스보다 걔 잡몹이 더 쎄. 한방 1500이었는데 나 원턴 컸났어요. 피통 개맞길라 안 뒤지겠지 했는데 끌리고 끄욱 했는데 죽었어. 아이 갯! 아 왜 체력 나와. 지금은 체력 필요 없어.
그 스크롤 두 개 나온다는 거는 그 시간문 시간의 문 시간문 우리 그 보시면 타임 어택 해야 되는 그 문 있잖아. 아 나 씨 타임 어택 해야 되는 그 문 말하는 거예요. 다른 거 말하는 게 근데 파밍 너무 잘 되는 거 아니야? 이건 보스 그냥 발로 깨겠는데? 이 정도면? 총 2000님 깨기 쉬워요. 로드오그한테 처맞춤 많으며 로드오그만 아니면 솔직히 피통 2000이면 그냥 처맞으면서 가도 올게요. 별로 안 어려워. 계속 아 이거 판정 진짜 창 판정 상 위쪽 판정 진짜 너무 쓰레기야. 마지막 보스 저 영상 봤는데 별로 안 어려워 보이던데 딜도 별로 안 세고 우리 보스보다 그 전 요지가 훨씬 어렵던데? 요지가 훨씬 어렵던데? 보스 패턴이 빡센 것도 아니고 그렇다 딜이 엄청 센 것도 아니고 아 나 진짜 일단 그냥 이거 낍시다. 힘 추가, 힘 1 추가로 끼자. 아 근데 체력 때문에 이거 끼긴 좀 그렇다. 그냥 이렇게 쓸까? 화염폭탄이랑 역탄이랑 같이 쓸까? 아 나 대검을 쓸 건 아니에요. 대검 지금 힘 때문에 쓰는 거예요. 힘 때문에 그냥 꼈어요. 어차피 두 번째 무기 없어도 뭐 깨는 건 크게 지장 없으니까 나중에 딴 걸로 바꾸더라. 어차피 지금 안 쓰잖아 두 번째 무기. 대신 깰 것도 없고 어 근데 지금 파밍 왜 이렇게 잘 돼? 왜 이렇게 스탯 잘 나와? 원래 이렇게 스탯이 잘 나왔나? 그냥 보스 발로 해도 깨겠는데? 이 정도 가면은? 중간 보스 발로 해도 깨겠는데? 스탯이 3개, 4개, 4개야. 8개, 11개나 파밍 됐어. 딜이 약하진 않은데. 딜레이가 졸라 길어가지고 너무 쓰레기 같아. 그리고 지금 뭐보다 이걸로
무엇보다 저 뭐야 이게 폭탄이랑 같이 있으면 지금 시너지가 너무 좋아서. 아! 망 떨어졌구나. 아, 얘는 맞아도 패턴이 안 찍혀가지고. 간지 만나는 것 같아요. 중간 보스. 중간 보스 너무 쉬워. 초반에는 막 패턴 올라가지고 어려운데 패턴이 몇 개 없어가지고 그냥 일반 몹. 그냥 일반 몹 피 많은 일반 몹 수준? 패턴이 4개인가 밖에 없어. 아. 아. 아! 아! 이 쫙기야. 빵! 기자. 중간 보스는 진짜 쉬워요. 이제 중간 보스는 계속 맨날 보다 보니까 중간 보스는 쉬워 이제. 여기가 10분 30초 사이 시간문이었나? 그럴걸요? 아, 저건 한 번도 못 잃어봤어요. 네, 스피드로는 안 하고 그냥 깬다는 생각으로 막 계속 게임하고 있으니까. 근데 지금 파밍 상태가 너무 좋네요. 나쁘지 않네요. 이 정도면. 근데 안개 협안부터는 좀에 짜증나긴 하는데. 여기부터가 이제 증명이 짜증나죠. 뒤지면 돌아오는 거죠. 안 살아줘가지고 한 번 더 피해줘. 여기는 이제 그 3타 쓰는 그 폭탄 날리고 3타 쓰는 개가 제일 짜증나고. 아, 괜찮 깔까? 깝시다. 스텝 하나 공짜로 주니까 하나 까고. 주변에 그 아까 다른 거 없는 거 봤으니까. 오우씨 뒤질 뻔했네. 오케이 스탯 하나 공짜로 얻죠. 저주받은 상자가 좋은 안 좋은 거는 일단은 스치면 뒤진다는 거고 까고 나서 열명 잡기 전까지. 장점은 스탯 하나를 공짜로 주는 거. 스텝 하나를 공짜로 줘가지고 좋아요. 그 스텝 부족할 때 스텝 파밍 제대로 안 됐을 때. 그냥 뒤져서까지 밀세요. 쓰레기 같은 부분.
도박이죠. 근데 스탯 하나 공짜로 오는 대신에 확실하게 10명 잡기 전에 한 대 맞으면 골로 가버리니까 아무리 파밍 잘 돼 있었어도. 어, 힘. 아, 이거 화염을 버릴까? 폭탄이 620이거든요, 딜이 한 방에. 화염이 3초 동안 370, 200, 600. 근데 화염도 거의 600 가까이 딜이 되긴 하는데. 아, 성광에 근데 힘이 달려 있어가지고. 밸런스인데, 이렇게 되면 완전. 아, 호두가게 벌레 끼워 나오는 건 좋은데, 호두가게 자체가 무기가 너무 쓰레기야. 아, 근데 성광타. 아, 그렇긴 하네. 내가 불타는 적었는데 추가 피해 달려있구나. 어쩔 수 없지, 그러면. 아! 그렇네. 나 저 쟤가 제일, 얘가 제일 짜증나, 얘가. 항상 느끼는 건데 쟤 너무 쎄. 아, 쟤 진짜 설계를 왜 잡몹인데 쟀다고 그래. 잡몹에 얘하고 묘지 넘어갔을 때 그 돼지스킷 제일 짜증나. 얘 저 3타 맞으면 진짜 뒤질 것 같아요. 아아아! 3타 맞으면 뒤질 것 같아. 폭탄 범위도 개넓고. 폭탄 범위도 진짜 넓고. 아아! 미스. 설계를 왜 졌다고 해놨는지 모르겠어. 근데 보벤데아를 쓸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. 아, 딜은 센데 내가 지금 왜 대검을 쓰고 있냐면 대검이 지금 힘이 달려 있잖아요. 그래서 쓰고 있는 거예요. 힘 1이 보병들을 하나 해서 딜 추가시키는 것보다 그냥 작사의 딜 추가시키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가지고 힘 1 추가시키는 게 생각보다 엄청 딜 많이 올라서 45% 오르잖아요. 고변산이다 보니까 힘 하나 추가되는 게 아, 뇌츠새끼야! 오케이, 올라왔다. 화염에다가 폭탄 넣으니까 바로 원탄 킬 나네. 스피드로는 생각 있냐고요? 그거는 일단 한 번 다 깨고 나서요. 아직 한 번도 다 안 깨가지고. 한 번도 다 안 깨가지고 아직까지는 생각 없어. 아, 공동묘지네? 일단은 공동묘지 여기 찾았고 스탯 좀 더 파밍하고 갑시다. 스킬 스탯 좀 더 파밍해야 될 것 같은데? 지금 스킬 스탯이 그렇게 안 높아가지고 쿨타임이 너무 길다. 저게 안 들렸죠? 그게 안 들렸어. 아이고, 아이고. 어? 상점이다. 아, 상점이 아니고 개짝이구나. 아! 작살 제발.
아 주는 피해 추가 피해. 딜은 조진인데 넘나 아파 저거 쓰면. 폭딜 조합 해가지고 폭탄 꽂고 작살 두 대 탁탁 치면 되긴 하는데 너무 리스크가 크다. 내가 피크 잘못해서 한 대 맞으면 죽잖아. 저 끼고 있는. 아이고. 제 주는 딜이 저 무기에 한해서밖에 두 배라서 별로 안 좋아요. 맞는 거는 그냥 쳐 맞는 거에 다 포함되는 건데 주는 딜을 맞는 딜은 그냥 모든 상황에 다 맞는 거니까. 아! 아. 파밍 끝났다. 가자. 깰 것 같은데? 아 이거 묘지에서만 안 죽는데 묘지만 죽으면 내가 그 영상으로 패턴을 좀 봤거든요? 아 영상을 막 여러 번 본 거 아니라서 패턴을 완벽하게 익히지는 못했는데 대충 패턴을 봤어요. 보스 패턴을. 공동묘지에서만 안 죽으면 돼. 내가 지금 계속 공동묘지에서 뒤져가지고 아 공동묘지에서만 안 죽으면 되는데 공동묘지에서 계속 파밍 잘 된 상태에서 그 돼지한테 계속 죽어. 응? 로드오그한테. 아 이거 인두라도 끼고 있으면 그냥 이거 화염 안 쓰고도 폭탄딜 두 배로 넣을 수 있어가지고 좋은데 인두가 없어서. 인두의 스킬 스텝 붙어 있는 인두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화염하고 지금 콤보 개꿀인데. 아! 아! 왜 맞아? 아! 아 이거는 무빙체다 쳐맞아. 공동묘지에서 몹 상대 안하고 뛰는거는 말그대로 그냥 스피드런 하는거지 깨자는게 아니잖아요. 그거는 스피드런이지 그냥. 그렇게 해서 게임 뭐하게. 아 이거는 힘 버리더라도 뛰는게 낫겠다. 이건 힘 버리더라도 뛰는게 낫겠다. 벌레 기어 나오는 거에다가 불타는 거 추가 딜 붙어 있어가지고. 힘이 3밖에 안 된다. 이제 작살 말고 인두가 나와야 돼, 인두가. 이 작살을 이제 인두로 바꾸면 끝이야, 파밍. 스킬 붙어 있는 인두면 개꿀. 스킬 스텝 붙어 있는 인두면. 아 진짜 공동묘지 트랩은 진짜 너무나 아픈 거. 로드 오브 개자식아. 어우 아 너무 약하다. 힘 3이라서
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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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개자식아. 상대를 해주지 않겠다. 후. 오케이, 일단 입구는 찾았고 열쇠만 찾아오면 된다. 앙! 오! 로드 오브 씨. 아! 오! 와, 나 로드 오브 진짜 로드 오브 너무나 무서워. 후! 이제 근접 무기는 거의 쓰레기인데? 후. 일단 키 찾았고. 아, 여기 무기에서 그게 나왔으면 좋겠다. 인두. 하, 칼날 폭풍. 이게 한방 딜 확 넣기는 좋은데. 아, 지금 폭탄이랑, 아, 내가 지금 인두가 있으면 화염폭탄을 그냥 버리겠는데. 아 근데 내 지금 폭탄이, 아씨, 아, 화염폭탄이랑 같이 쓰면 너무 좋아서 딜이 두 배라서. 아, 인두만 있으면 내가 그냥 화염폭탄 그냥 버리겠는데. 아, 근데 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. 이거 인두만 없으면 되는데. 아, 망할 인두 때문에. 인두가 안 나와서. 좀 더 돌아서 인도 안 찾아볼까? 와, 길 들어가는 거 봐. 도란. 오. 네, 로드 오브 원턴 킬이야. 로드 오브 화염병에다가 같이 던지면 원턴 킬. 탑? 뭐지? 막혀있다? 아예 못 가는 데인가 보네. 끝났다. 이제 돌아가서 가기만 하면 돼. 이 정도 파밍이 나쁘진 않은데, 내가 보스를 처음 가보는 거긴 해요. 처음 가보는 거긴 한데. 아이고. 저번에도 여기서 죽었어. 여기 내려가는 곳에 저 돼지 새끼가 대기 타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한 두 번은 죽은 것 같아. 와, 1체력! 체력까지 달려있다. 개꿀인데? 개꿀 아닙니까? 와, 근데 이거는 얼어붙은 적에게 추가 피해네.
스탯 하나만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. 그러니까 로드 오버 때문에 묘지에서는 무슨 느낌이냐면 계속 그 저주받은 그거 하는 느낌이에요. 한방 맞으면 죽으니까 저주받은 그 괴짜 까고 게임하는 것 같아. 와, 몹 숨기는 애 때문에 저거 맞을 뻔했다. 후후. 셀 안 먹고, 안 먹어. 우! 후! 후! 아! 좀 뒤져! 뒤져! 어, 무서워. 아! 됐새끼! 또 숨기는 애 또 있네. 오! 아, 얘는, 얘도 여기서 나와? 나 쟤. 와, 힘나지니까 진짜 너무 낫다. 뭐야? 오, 도전구역이야. 오! 아, 이거 한 대도 안 맞고 가야 되는데. 어! 뭐야? 이거 안 피해지는 거야? 아. 심지어 체력도 깎인 상태로 오네. 와우! 와! 그래, 이런 거 갖고 죽는단 말이야. 진짜, 와, 나. 아니, 숨어, 저 숨겨주는 애가 숨겨놔가지고, 안 보여. 힘이 필요가 없다. 이제 힘이 필요가 없어. 그냥 무기 레벨 높은 거 쓸까? 이거 곰도 필요 없고. 아, 진짜. 아, 이런 데서 갑자기 끔살 당한단 말이야.
안 먹어. 오, 스킬 하나 더 나왔다. 됐고. 오케이. 와, 처음 온다. 탑은 뭐지? 조카 폭탄들을 뒤로 내립니다. 와, 드디어 보스네. 보스. 정말 세 보이는 보스구만. 이게 다리가 올라온다고 했었는데? 저 다리 부셔도 딜 들어간다고 했었어. 아! 아! 좀 아픈데? 아! 오우! 아! 안 닿네? 오우 씨. 갑자기 졸라 빨라졌어. 와, 개 빨라지네. 오우 씨. 와, 이게 죽었구나. 체력 채워야겠다 이거. 이 턴 끝나면. 아!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왜 이 피하기가 나와 갑자기? 아! 아저씨. 아, 또 다리야? 아, 다리 또 많아졌어. 다리 개수가 많아지네. 아, 이거 나중에 빨라지면 어렵겠는데? 아. 아우. 아, 제발, 개 빨라지는 패턴이다. 어우! 어우! 아! 딜이 너무 약하네.